그물망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있네. 크. 자, 이런 맛에 이제 철 내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 야야야. 오, 문다 문다 문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차를 타고 채집을 가고 있어요. 바로 어떤 사슴벌레를 잡으려고 하냐면 바로 톱사슴벌레인데요,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턱 모양이 좀 다릅니다.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요. 자, 그런데 이쪽 산에서 톱사슴벌레가 많이 채집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 거고요. 땅에서 그냥 지나가는, 찻길에서 그냥 땅에 있는 거를 그냥 주워 잡는, 바로 줍줍이 채집을 할 겁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오, 자, 오, 넓적 사슴벌레다. 자, 여러분들 오자마자 넓적 사슴벌레. 이야, 오, 꽤 큽니다. 톱사슴벌레를, 여기가 톱사슴벌레가 진짜 많이 나오는 곳이어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넓적 사슴벌레네요.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여기에, 오, 여기 앙컷 있다. 자, 여기에 넓적 사슴벌레네요. 오, 근데 희한하게 오늘은 왜 이렇게 넓적이가 먼저 잡히죠? 여기가 톱사슴벌레 포인트거든요. 자, 오늘도 지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짬짬이 채집을 나왔어요. 근데 톱사슴벌레를 채집을 하고 턱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 나오네요. 어, 무서워라. 좀 나오면은 좀 재밌어요. 근데 안 나오면 힘이 빠지고 굉장히 무서운 채집입니다. 어, 돼지 여치. 저 여치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진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와. 와, 녹적이 진짜 큰 친구인데 밟혀 죽어 있어요. 이래서 제가 빨리 돌아다니면서 잡아야 됩니다. 아, 죽었어? 아, 저기 넓적이도 죽어있던데. 아, 톱사슴벌레 암컷인 것 같은데? 오늘 꽤나 많이 죽어있네. 아, 와, 여러분들 이거 톱사슴벌레인데, 와, 톱사슴벌레 수컷이 또 죽어있네요. 오늘따라 좀 분위기가 쎄합니다. 자, 이런데 망 같은데도 자세히 보면 매달려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전에 봤었어요, 이런데.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오! 오, 여기 뭐 걸어간다. 오, 오, 여기 있다. 이야. 아, 근데 다리가 하나 없어. 와, 근데, 우와, 붉다, 붉어. 오, 진짜 붉어요. 이야, 턱 진짜 잘 이었다. 아, 근데 다리가 하나가 없네요, 아쉽게도. 자, 와, 턱이 진짜 잘 이었어요. 역시 톱사는 와일드가 느낌이 좋아요. 오, 여기 또 하나 더 있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여기 넓적 사슴벌레지? 아,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진짜 사슴벌레가, 오늘 톱사슴벌레가 많이 안 나오고, 다 넓적 사슴벌레가 많이 잡혔어요. 뭐, 아직 시작한 지 뭐, 한 5분, 10분밖에 안 됐으니까, 더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방금 사슴벌레 암컷을 봤거든요. 아, 저기 있다. 자, 우선은 제가 잡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기 있어요. 저기. 자, 참 잘 보세요. 이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이 사슴벌레 암컷인데 불빛 보고 떨어졌어요. 자, 어딨냐. 여기 다 있다. 자, 우선 잡을게요. 아, 또 떨어졌어. 안 돼. 사슴벌레 암컷인데, 오, 오, 뭐야, 뭐야, 오, 여기 있다. 오, 자, 여러분들 지금 톱사슴벌레 암컷 잡으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망 보면은 잡힌다고. 오, 네, 진짜 있었어요. 아, 짝짓기 하고 있었나봐요. 암컷도 지금 빨리 통에 넣어놓고 제가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에.
잡기가 힘들었는데 우선은 아까 땅에 떨어진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톱사슴벌레 암컷. 자, 지금 톱사 3마리, 넓적이 3마리 잡았는데, 자, 좀 소형 개체나 더 큰 초대형 개체를 잡으면 확실히 톱사슴벌레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설명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방금 보셨듯이 이쪽 저쪽 잘 보다 보면 채집이 되고요.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혼자 하니까 확실히 무섭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채집하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벌이나 다른 독충, 그리고 이제 식물, 그런 것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시나무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어린 친구들이 채집을 밤에 혼자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들이랑 여럿이서 채집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은근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 다녀도 되는데 좀 무섭네요. 예, 사실 저희 형이랑 오긴 했는데 저희 형은 저쪽에 혼자 또 따로 가고 있어요. 잠깐, 왠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있어요. 톱사슴벌레. 야, 오, 진짜 붉어. 구물망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있네. 크. 자, 이런 맛에 이제 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오, 문다. 야, 이런 맛에. 야, 채집. 이야, 붉다 붉어. 아이고, 이게 톱사슴벌레 수컷이 턱이 일자인 것도 있는데, 아, 이걸 제가 채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여기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뭐 차가 많이 이제 종종 다니다 보니까 저렇게 로드킬이 있어요. 오, 이거는 저희 형이 채집해놓은 개체인데요. 오, 소형도 잡혔죠? 자, 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드리기 딱 좋은 바로 개체들입니다. 우선은 제 채집통에 넣어놓을게요. 저도 아까 뭐 수컷이랑 해서 좀 여러 잡았으니까 꽤 많이 잡았어요. 암컷도 제가 아까 잡았죠. 자, 이 친구 톱사슴벌레 암컷. 얘도 톱사슴벌레 암컷. 오, 얘는 되게 붉다. 자, 소형 친구들. 와, 꽤 많이 잡았네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지금 넓적이가 초반에 좀 나오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여긴 톱사슴벌레 포인트라서 톱사슴벌레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톱사슴벌레 암컷. 채집했습니다. 오, 뭐야. 오. 여기 또 떨어져 있어요. 와, 저번주에 왔을 때는 암컷이 하나도 없고 수컷들만 채집이 되었었는데, 와, 오늘은 암컷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몸이 가벼운 거 봐서는 태풍 오기 전에 한창 산란하려고 땅속에 많이 들어갔었나 봐요. 지금 몸이 되게 다 가볍네요. 오, 자, 여치의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오, 되게 똑똑하게 하네요. 오, 약간 징글로드벨. 자, 갑시다. 뭐야. 뭐고 이거. 오, 자, 여기 암컷 잡았습니다. 와,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클린 케이스가, 우와, 암컷 진짜 크다. 와, 여태까지 잡은 암컷 중에 제일 큰데 톱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자, 이제 통이 꽉 찼기 때문에 채집은 딱 여기서 깔쌈하게 마무리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톱사슴벌레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봅시다. 짜잔. 자, 아까 채집해온 친구들인데요. 암컷들은 방생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제 산란을 해야 되니까 다 방생을 해주었고, 이제 수컷들만 챙겨왔는데요. 자, 이 친구는 턱이 작은 짧은 친구, 바로 소형 톱사슴벌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중소형 톱사슴벌레, 턱이 약간 일자이면서도 좀 벌어진 친구. 자, 이 친구들도 다 소형입니다. 중소형입니다. 다 중소형. 아, 이 친구는 중형 톱사슴벌레예요. 조금 이 친구들보다는 좀 더 굴곡을 지고 있죠. 이 정도가 중형. 그 다음에 여동도 친구가 바로 중대형 톱사슴벌레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중대형부터 굉장히 좋아하죠.
발색이 조금 붉으스름하면서 턱이 굉장히 망곡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인기 종이죠. 저도 맨 처음에 사슴벌레를 입문했을 때 톱사슴벌레를 입문을 했었습니다. 중대형 사이즈로.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굉장히 세련된 우리 사슴벌레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보다 더 큰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대형급인데, 대형급은요, 저기 막상 이렇게 대보면은 차이는 그렇게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자, 턱도 두껍고 몸집도 훨씬 나게 큽니다. 자, 근데 중대형 친구는 싸놨고 왼쪽에 있는 대형 친구는 되게 소심한 친구네요. 자, 웬만해서는 사슴벌레들이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싸나운 친구를 원하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산란목에 산란을 하는데, 우리 톱사슴벌레는 톱밥을 강프레스로 꽉꽉꽉 눌러줘도 산란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방금 줍줍이한 것처럼 여러분들 6월부터 늦게는 9월 초까지 이런 줍줍이 채집을 할 수 있으니까 동네 근처나 휴게소나 주유소 아니면 동네 뒷산 뭐 이런 것들 이런 곳에 한번 찾아가서 채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톱사슴벌레를 사육하면서 궁금하신 점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진짜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와, 얘 싸놨다. 오, 자, 멋있죠?